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다음 위탁급식 영업자는 별도로 있기는 한데 역시 기존에 있던 내용에 크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죠. 그럼 일단 위탁급식 영업자는 가 일단 기본 개념이죠.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한 자와 위탁한 계약상 외의 영업행위야만 한대. 그러니까 거기서 계약 내용대로만 위탁급식 영업을 한 거지. 그거 이외의 영업을 하면 안 되겠죠. 나 소독하라는 거 살균 소독이죠. 다 기준 미달 축산물 불법 포획 양생물 사용하면 된다. 계속 다 동일한 패턴이죠. 그 다음에 라 유통기간 경과하면 사용하면 된다. 그 다음에 마 수돗물 1년 2년 나오죠. 그 다음에 바 동물 내장 조리했을 때는 세척 살균하라. 사가 중요하죠. 위탁급식 영업은 뭐가 중요하다. 사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. 이거 숫자도 기억해야 되죠. 취지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거는 수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꼭 기억해서 보셔야 되고요. 차 위의 평가 완료 전까지. 카 식중독 발생 시. 그리고 타 모범업소죠. 모범업소.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뭐하고 위탁급식 영업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는 모범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모범업소 5인 혼동할 우려 사용하면 된다. 이렇게 돼 있죠. 자, 여기 이제 업자가 준수할 사안이죠. 업자가 준수할 사안. 그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나간 자료 보시면 나간 자료에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 보시기 좋게 제가 쭉 정리를 해놨죠. 아까 44조 조문이 있죠. 그게 보시면 거기 있는데 이거는 따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. 따로 다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거는 물론 중간중간에 좀 빠진 것도 있고 하지만 뭐 빠진 거는 그렇게 크게 뭐야 큰 틀에서 마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드체 쳐놓은 거 그런 걸 중심으로 쭉 보시고 그럼 이제 그려놓고 서류 및 마지막 이제 또 그렇지만 마지막 정리해드린 게 있죠. 서류 및 거래 보존 거래 기록 보존 기간 보통 보존 기간 하면 뭐가 베이스다? 2년이 베이스인데 3년이 두 번 나왔죠. 식품 제조 뭐 첨가물도 있긴 하지만 식품 제조 가업자 3년 그리고 아까 식품 조사 처리업자 뭐기 때문에 방사선이니까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았다 3년 뭐 그냥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소비자 불만 기록 소비자 컴플레인 2년 6개월 2개월 그죠. 그 나머지는 또 2년이죠. 2년 6개월 2개월 그리고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자는 한 번 더 강조했죠. 역시 2년 뭐 계속 베이스 2년이죠.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할 때 이것도 했었죠. 그렇게 그 중에 이제 또 특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헷갈리기 좋은 건 제가 별도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더 해, 정리한 걸 한 번 더 정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. 그다음에 그것까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되고 그다음에 식품 적객업자 영업자는 청소년 하면 다 이제 그게 별도로 규정했죠. 조문에 보시면은